오케이. 그 36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가주시면 되냐면, 그 제일 처음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 않았어. 이게 생각이야. 이게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않았어. 이유는 뭐였냐면, because. 이유는 뭐였냐면은, 지구는 평평하니까 어느 순간에 끝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봤자 여기에서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행을 안 했다고요.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여기에서 생각이 변화가 돼요. 지구는 둥글다로 생각이 변화가 되거든요. 지구 둥글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생각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행동 변화가 있겠죠. 행동 변화는 바로 뭐냐면 지구는 둥그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도 이렇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면 다시 돌아오겠네. 뭐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가게 되면 여행을 하게 되고요. 무역을 하게 되죠. 항로 개발하고요. 요렇게. 그럼 지금 이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된 포인트는 어떻게 가주셔야 되는 거냐면은, 생각 변화를 하면 행동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이 생각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한다. 근데 생각만 변하면 행동도 변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크게 보시면 되고, 내용으로는 무역에 관련된 거랑 지구에 관련된 예시를 썼어요. 지금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요 예시를 쓴 거지, 항상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이 더그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요거, 요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건 예시로만 들어서 드린 거니까, 아,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구나. 이거는 뭐 우리의 예시로도 이제 할 수가 있잖아. 나는 옛날에는 A라고 생각해서 A에 맞춰서 행동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 행동도 바뀌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예시에 초점 두지 마시고 크게 보세요. 그러면 바로 가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있잖아. 우리는 디시전을 내리는데, 메이크 디시전 내리는데 어떤 거에 대한 디시전이냐면 PP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거한, based on, 어디에 근거한? What we think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의 근거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결정을 내린다라는 게그 방식에 맞춰, 생각 방식에 맞춰가지고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행동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두시면 되고, 뭐, 같은 뜻으로 만약에 쓰신다면은, 뭐 결정한다, determine이라던가 decide라던가 결정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맞춰가지고 딱 결정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다음, It wasn't too long ago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wasn't too long ago라고 나왔으니까 오래되진 않았다는 거거든? 이거 한 개, 대절 한 개.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메이저리티 대다수니까 빌리브드 믿었다는 거잖아. 요렇게 믿었다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 대는 생략되어 있고, 세계가 플랫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플랫이 평평하니까.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었어. 근데 그게 별로 안 됐다는 거지.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이거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이 바뀐 거 천년대 이후에요. 불과 천년 정도밖에 안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됐죠? 근데 이제 요 인지된 사실, 인지된 사실이야. 진짜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가리키는 게 인지된 사실은 요거예요. 지금 얘. 지구는 플랫하다라고 믿었던 그 사실이 행동에 영향을 끼쳤던 거야. 끼치다, 행동에.
영향을 끼친 거죠. 당연히 그러면 임팩트 같은 거는 인플루언스 이런 거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영향을 끼쳤다는 거니까. 드라던가 아니면 어펙트라던가 영향을 끼친 거죠. 행동에 인지된 사실이. 그래가지고 요 기간 동안은 디스필비오드도 역시나 요 기간이야. 이렇게 믿었던 기간, 이렇게 믿었던 기간 동안에는 뭐가 없었냐면, 뭐가 있었냐면은 리틀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 어가 들어가면 약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리틀만 하면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익스플로레이션이 탐험이잖아요. 탐험을 거의 없었다. 정말 극소의 탐험을 했다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because 넣으면 좋아요. 비코즈 왜냐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거든. 하면 이거 할까봐 지구의 끝 가장자리, 지구의 가장자리에서 fall off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거든. 만약에 얘들이 너무 멀리 여행을 가면, 너무 멀리 여행을 가면은 이제 그냥 딱 떨어질까봐 그게 되게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탐험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은 the most fall the, so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얘네들이 뭐 하지 않은 거냐면은 뭐 대부분이에요. 이거. 대부분 기간 동안 사람들은 여기서 dare to는 원래 dare to 동사 to 부정사 이렇게 이제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하거든. 이게 감히 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didn't가 들어가 있으니까 감히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ravel을 감히 하지 시도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두려워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7번 문장 있죠. 7번 문장은 그냥 크게도 별표를 하나 해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바로 여기 옆에다가도 써두세요. 생각의 변화. 제가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요거 하나 채두시고 얘가 A라고 치고 얘가 B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해석은 고 나서 B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좀 부분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야. was revealed 드러났어. 바로 세계는 둥글다 라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이 change 바뀌었다. 대규모로 massive가 대규모니까 대규모의 규모로 거대한 규모로 행동이 바뀌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 왜 자꾸 뜨지? 아씨. 대규모의 규모에 있어서 이제 행동이 변화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생각이 변하고 나서 그 생각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행동의 변화도 있었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돼요. 다음에 요 마이너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소한이라는 뜻이니까 되게 사소한 세부사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로도 쓸 수 있냐면은 뭐 트리비얼이라던가, 트리비얼도 사소한이니까 이거라던가 서브틀이라던가 미묘한 부분 생각 변화 형광펜으로도 하나 쳐놓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나던틀 구문으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어디 부분에 바꿀까? 여기 지우자. 여기 부분으로 이제 써서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나던틀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나던틀 구문으로 맨 앞에 쓰는 거지. 우선은 쓰고 갑시다.
나던 딜 마이너인데. 마이너 디테일 워즈 리빌드. 이거 하고 나서 나던 틸 구문이 맨 앞으로 왔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 들어가가지고요. did behavior chang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버전도 하나 있고 다음에 요 버전도 있는데 behavior이 changed 변했다 샬랄랄라 하고 나서 애프터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뭐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아까도 순서로 말했잖아.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마이너한 디테일들이 마이너 디테일이 was revealed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던 딜 맨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요구문으로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애프터 써가지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저게 바뀌었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이게 이후에 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세부사항 그 세부적인 세부사항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 행동이 바뀌었다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이제 마이너 디테일들이 리빌드가 된 다음에 되고 머지않아서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도 바뀌었다 라고 쓰시든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실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요. 어폰은 이제 하자마자라고 쓰실 때 어폰 쓰거든요. 뭐뭐 하고 나자마자 그러고 나자마자 사회가 비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로 들어가 있네요. To travel 하기 시작했다. To travel은 traveling으로 바꿔도 되고 어차피 to 부정사도 되고 ing 되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사회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역 항로가 world established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스파이스는 향신료잖아요. 향신료도 무역이 거래가 된 거죠. 뭐 옛날에는 고추나 아니면 소금이나 막 설탕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잖아. 수학 같은 그런 학식들도 공부 같은 정보들도 공유가 됐더래요. 사회들끼리. 그리고 이것은 또한 뭘 만들어낸 거야?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냈겠지. 혁신과 진보. 진보의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다. 허락하게 했다. 언론은 허락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런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정보들도 공유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래는 얘네 쪽만 알고 있었는데 얘네가 알고 있는 것과 얘네가 알고 있는 걸 서로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더 똑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진보와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주시면 뭐냐면 이것도 조금 중요한 문장이니까 뭐 치고 가죠. 그러면 무엇이 무브드 움직였다는 거거든? 인간 종을 인종 인간을 포워드 앞쪽으로죠. 앞으로 더 진보하게 만들었대다가 굿노트가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동기화할 수가 없다고? 아 그럼 동기화를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동기화를 안 할까? 카메라 지워. 이거 지울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아는 사람. 아씨 이거 자꾸 뜨니까 너무 짜증난다. 오케이. 그래서 네, 앞쪽으로 더 나아가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코렉션이 교정이거든? 고쳐주는 거. Simple false assumption 이렇게 했는데 false는 잘못된 가정이잖아. 잘못된 가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게 잘못된 가정이었으니까 잘못된 가정을 교정, 고치기만 해도 세계가 전반적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잘못된 가정을 고치자마자 인류가 더 앞으로 진보했잖아. 무역 항로 막 다니면서 막 서로 이제 향신료도 왔다 갔다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점점 진보하고 발전을 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정 하나만 약간씩 바꿔도 인간은 더 앞으로 튀어나가더라 라는 내용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됐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 그려드렸던 요거만 생각을 좀 해두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단어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쓸게요. 요거만 좀 더 쓰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요거 요 단어. 이게 이제 진보시키다라는 걸로 쓰시면 되잖아요. 뉘앙스가. 진보시킨다라고 이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어드밴스드 라던가 인핸스드 라던가 임프루브드 괜찮고요. 뭐 요런 것들 좀 쓰실 수가 있겠죠. 됐고요. 주제 쓰겠습니다. 임프루브드, 인핸스드, 어드밴스드 됐죠? 주제 쓸게요. 주제 어디다 쓰지? 맨 밑에 쓸게요, 그냥. 이거는 해석 누가 해볼 거냐면 박시우가 할 거예요. 우선 쓰고 나서 갑시다. 더 코릴레이션 오브 어 심플 폴스 어썸션 메이드 더 맨카인드 프로그레스. 어렵진 않아요.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 쉬워요. 빨리 봐. 잘 안 보이긴 하겠다. 더 코릴레이션 오브 심플 폴스 어썸션 메이드 더 맨카인드 프로그레스. 해석 어떻게 하냐? 코릴레이션은 이거 아닌 것 같아. 코렉션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코릴레이션이라고 써놨네? 아무리 봐도 코렉션인데. 연관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연관관계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코렉션으로 바꿀게. 다시. 그러면. 인류의 진보를 만든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잘못된 어썸션 가정을 바꾸면 커렉션 수정하면 맨카인드는 진보한다 라고 이제 인류가 진보한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네. 됐고요. 넘겨서 마지막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 난해하더라고요. 마지막 있던 그 37번이 그 가끔씩 여기 혹시 제가 지금 사진을 일부러 넣어놨는데 이상하죠? 이게 뭐냐? 혹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거울 하나 하면은 제대로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서는 정확하게 써져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거울은 좌우가 이제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딱 수직으로 거울을 딱 비추면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에서는 똑바른 글씨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건데 이런 거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걸로 친구에 하는 비밀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번 써볼까? 오, 나 잘한다. 소리 났냐? 오, 잘하네. 오, 느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이거 그
거울만 딱 수직으로 보면은 거울을 바라보면은 정확하게 써져 있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리라고 딱히 나오는 거는 그냥 이제 빛이 반사된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뭐 약간의 이제 내용들은 나와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가보죠. 미러. 미러 또는 다른 되게 부드럽고 샤이니한 빛나는 이죠 표면 들은 리플렉트 반사한다죠. 빛을 반사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반대말이 뭔지 아냐? 반사한다의 반대말은 뭐냐? 생각해봐. 반사는 이거잖아요. 표면을 이렇게 반사한다는 거잖아. 생각해 빨리. 반사의 반대말은 뭐야? 반사 안 하는 거? 그렇게 갈 거 아니잖아. 한글로 이거죠. 이거를 이제 투영한다라고 할 거 아니야. 투영한다의 뉘앙스는 어떻게 가야 되게? 단어로 T로 시작하는데 흡수된다. 아이씨. 이거 이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러든 뭐 거울이든 아니면은 그 외에 되게 매끄럽고 이제 샤이니하게 빛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빛을 반사한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서페이스에서, 이런 이제 표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이 반사된 것이에요. 리플렉션이 의미하는 것 좀 쓸게요. 반사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이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이러한 표면에서 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because ray of light라고 했으니까 광선, 어디서부터 나오는 광선이냐면 from an image.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아 form. 아이, form 형성하다. 형성한다. 이미지를 형성한다. on the retina에서. retina가 망막이거든요. 우리 눈의 망막에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빛이. 망막? 여기 망막. 여기에 이미지 형성. 그리고 그 빛에서부터 빛이 이미지를 형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 이미지는 항상 리버스드 되어 있다라는 게 또 키포유겠죠. 반대다. 반대.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거꾸로 되어져 있다. 양옆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요런 이미지들, 반사된 이미지들이야. 반사된 이미지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또 말하면은 망막에 형성된 이미지들 들은 always 항상 reversed 되어 있다. 거꾸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이고, 그럼 거꾸로다 라고 이게 쓴 거는 어떤 거로 또 쓰실 수가 있냐면은 upside down 거꾸로다 라고 쓰든가, 아니면 invert 도 쓰셔도 돼요. 도치되다라는 뜻인데 인버트는 어쨌든 이제 반대로 바꿔져 있다. 도치도 주어랑 동사랑 자리를 바꾸잖아. 인버트가 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그럼 한번 이제 한번 해볼까? 네가 너 스스로를 인 더 미러를 한번 쳐다볼래? 그리고 윙크를 한번 해볼래? 오른쪽 눈에 윙크를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아마도 너의 왼쪽 눈이 seem to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 윙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너한테 다시 되돌아서 봤을 때 난 분명히 오른쪽을 이렇게 링크를 했는데 거울로 봤을 때는 왼쪽이 이제 윙크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거 문법적으로 갔을 때 주어가 seem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가 있잖아. 이거를 이제 요거를 주어가 seem to 부정사 이거를 바꿀 때는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유진이가 바꿔주라.
지금 주어가 sim 투부정사로 바꿔져 있는 걸 밑에 있는 걸로 바꿔줘. I were left I sim 아 sim이래. 다음에 minks 아이씨 minks back at you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보이시면은 it seems that 이렇게 이제 갖고 요게 주어 동사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주어 동사 이 형태로 꼭 하나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항상 이렇게 이제 와 바꿔서 쓰는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 네 왼쪽 눈이 너에게 윙크를 하는 거. 난 분명히 오른쪽 눈에 가봤는데 거울로 보면 왼쪽 눈이 이제 감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비밀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야. 바로 코디드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You can use mirror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거 이제 to send 이거 보낼 때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비밀의 라고 했으면 되는 거니까 비밀이라는 거는 뭐 secret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이때 다른 단어로는 뭐가 있냐면 decode가 있거든요. decode가 암호를 해석하다는 거야. 이게 반대말이죠. 응. 코디드는 비밀이었으니까 시크릿은 너무 쉬워서 안 써요. 어쨌든 코디드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선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이제 역시나 계속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스탠드 세워라. 미러를 업라이트로 세우라고 했어요. 업라이트는 수직으로 세워라 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고 테이블에 딱 수직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so that 뭐 하기 위해서라고 쓴 거거든요. 여기서는 목적 뒤에가 목적으로 쓸 때는 in order that 이런 걸로 쓰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 위에 있는 페이퍼는 can be clearly seen in the mirror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직각으로 세워야 되는 거냐면은 테이블 위에 있는 페이퍼 종이는 미러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세우면은 얘가 이렇게 세우면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딱 바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라고 했어. Can be 보여질 수 있도록 BPP in the 미러에서 미러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이제 우선 한번 직각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거든. 중요한 거는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메시지를 쓰는 건데 어떤 메시지를 써주시면 되는 거냐면 네가 이제 미러를 볼 때 네가 거울을 볼 때 정확하게 보이는 거를 쓰라 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거울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글씨를 종이에 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즉 종이에 똑바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거울에서 똑바로 보이는 것, 거울에서 똑바로 보이는 대로 쓰는 거야. 지금 우리는 내가 방금 이렇게 막 썼잖아. 이거는 종이에서 똑바로 쓴 거잖아요. 근데 거울을 세운 다음에 거울에서 똑바로 쓰 똑바로 보이게 쓰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한번 해봤어.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게 거울이면은 거울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어? 거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사랑해 라고 이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여기 지금 거울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울에서는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이는 거지. 사랑해 이런 식으로 거울에서는 똑바로 보이는 거고
그럼 거울을 보고 쓰는 거지 여기다가는 똑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에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거울에서 똑바로 보이는 대로 쓰는 거라는 거. 네가 거울을 봤을 때 look right, 똑바로 보이는 메시지로 써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쓰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네가 쓸 때 keep your eyes on 어디에다 논을 지금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not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 포인트 그리고 얘는 X 얘가 O야. 야, 글씨를 쓸 때 어디에다 눈을 둬라? 리플렉티드 이미지에다가 눈을 둬야지 페이퍼에다가 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즉 종이를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 거울 보면서 쓰란 얘기야. 거울을 보면서 쓰는 거지 종이 보면서 쓰는 게 아니다. 눈은 종이에 두는 게 아니라 거울 보면서 이제 거울에다가 눈을 둬야 되는 거다. 이게 약간만 연습을 하면은 쉬워질 거라고 지금 it, 두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이제 거꾸로 쓰는 거죠. 거꾸로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거야. 물론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막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네 친구가 received 이러한 이제 서치어 메시지를 만약에 받았어. 받으면은 he will be able to 읽을 수 있을 거다. 이시 가르치는 거 그 메시지죠. 지금 반사된 메시지. 그 거꾸로 쓴 메시지는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함으로써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요거 해서 중요한 건 요 포인트도 중요하죠. 읽어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 페이퍼를 홀드업 잡아두는 거야. 투 홀드업 투 어디에다가 이제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거든. 여기에 고정시키면 된다는 거야. 요 미러 미러에다가 이제 딱 그 거울에 비춰가지고 페이퍼를 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이 페이퍼 얘가 준 메시지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거라는 거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by holding 대신에 뭐로도 가능하냐면은 이거를 완전히 바꾸면 by reflecting 함으로써 미러에다가 reflecting 시켜서 이렇게 가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미러에다가 반사를 시켜가지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외계어인가? 근데 이제 딱 그 거울만 되면은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거울을 보며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아 거울을 보며 쓰는 거죠. 페이퍼 보면서 쓰는 게 아니고 거울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글씨를 쓰는 거지 종이에다가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들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보시면은 됩니다. 문법보다는 내용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어부터 조금 더 보죠. 단어는 제가 쓸 거는 다 썼네요. 굳이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요거로 그냥 쓸 수밖에 없겠다. 네. 주제 쓸게요. 주제. 이거는 군우가 해석할 거야. 해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네. 거울의 반사를 이용해서 거꾸로 된 메시지를 쓰는 거. 요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느낌으로 가냐면, 요거는 진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은데,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요약이 딱 좋고요. 요약이랑 어휘요. 이게 이제 제일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거울로 보는 건지 글씨로 보는 건지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유치하게. 그리고 이제 요약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약 뚫어놓고 이걸 거울로 보면 뭐가 뭐 거꾸로 보이는 건지, 뭐 이제 뭐 글씨로 보면 거꾸로 보이는 거지, 거울로 봐야지 똑바로 보이는 거를 뭐 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거꾸로 똑바로, 거꾸로 똑바로, 거울로 보는 거, 글씨로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약간 혼란해줘가지고 요약문 만든 다음에 약간 못 읽게 좀 어렵게 이제 만들고 어휘로 장난지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내기가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37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나왔을 때 난이도도 좀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독은 지금 바로 그냥 하시고 보내드릴 테니까 이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한 명씩 하죠.